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까지 같이 보도록 합시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 시간에도 주의 은혜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또한 창세전에 예비되셨던 그 은혜들을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모든 것들이 믿어지는 은혜들이 이 시간도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또 금식에 대하여 살펴볼 터인데 성경이 말하는 그 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한 지금 새 언약 안에서 해야 되는 그 금식은 어떤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이 시간도 대언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종은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도 하늘의 비밀들을 마음껏 성령 하나님께서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증거하는 종이나 듣는 사람은 모든 종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귀하신 그 은혜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각자 자기가 알고 있는 것 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그 사람이 율법 아래에 있을 것 같으면은 어떤 성경을 봐도 율법식으로 해석을 할 것이고 은혜 아래에 있을 것 같으면은 은혜로 이렇게 성경을 볼 것이고 그래서 어떤 눈으로서 이 성경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신앙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인데도 법으로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도 은혜로 이렇게 사용을 하듯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많이 알고 적게 알고 보다도 그 말씀을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말씀이 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 칼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살리는 쪽으로 쓰고 있는지 아니면 죽이는 쪽으로 쓰고 있는지 그건 남을 살펴볼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를 한번 이렇게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이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느냐. 우리 산상보훈을 쭉 살펴보면서도 깨닫는 것이 그거잖아요. 산상보훈은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재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옛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했지만 난 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5장에서는 살인과 도적질과 간음과 이런 여러 가지 가지고서 구약적 그 살인과 도적질과 또한 간음과 이런 것들을 세워자 안에서 이런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 들어와가지고서는 그 율법 신앙의 그 허구성을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장에 들어서면서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이 사람에게 보이려고서 신앙생활 한 사람은 그게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바리새인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신앙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외식이다. 이렇게 외식이다. 외식은 곧 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외식이에요. 그것도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도 사람을 의식하고 신앙생활하면은 외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외식에. 내가 이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뭐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많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행하는 것이어야지
그러지 않고 자꾸 사람을 의식해야 돼. 어떤 목사를 의식해야 될 것 같으면은, 그 신앙은 언젠가는 넘어지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 제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막 이렇게 일일이 간섭해가지고 막 이렇게 독려를 안 하는 것들이 그거예요. 신앙은 구걸 하는 게 아니에요. 구걸해서 믿어지는 신앙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구걸해가지고 날 좀 믿어달라 하지 않았다니까. 말씀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듣고 아닌 사람은 넘어지게 돼 있어요. 말씀은 자기 백성에게는 그것이 복음으로 들려지지만은 자기 백성 아닌 자에게는 걸림돌이 되어버린다니까. 제가 이렇게 목회를 쭉 해오면서 사람의 비율을 맞춰가지고 한 건 단 한 사람도 건진 적이 없어요. 안 된다니까. 처음에 하는 척 하지요. 다 넘어지게 돼 있어. 그래서 제가 사람의 비율을 안 맞춘다니까. 안 나와도 삼고초려해가지고 쫓아가가지고 좀 나와주세요. 안 한다니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강요에 의해서 못 이겨서 하겠지요. 그러나 신앙이란 금방 들통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강요하면 안 돼요. 차라리 안 다니는 사람은 안 오도록 해야지. 그래야 그 사람이 그 신앙이 자기가 흑우라는 걸 알게 되지. 괜히 강요해가지고 체면치리로 와가지고서 하면 안 된다.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과거에 우리가 전도를 하고 될 것 같으면은 꼭 가가지고서 그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많은 공을 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슬비 전도 편지니 뭐 하나 있잖아요. 뭐 태신자 뭐 전도 편지니 하면서 막 그런 거 테크닉들을 동원해서 이랬잖아요. 과거에 시골에서 그 할머니 한 분이 계신데 그 할머니를 전도하기 위해서 늘 교회에서 뭐 가서 도와주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한 달 정도 나오다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찾아가서 왜 안 나오냐니까. 그만에 나가줬으면 안 됐나. 이 뭔 말이에요. 네 나 정성을 해준 같이 그 정도 내가 몇 번 나가주면 그걸로 된 거 아이가. 아직도 말을 먹는다. 그게 신앙이에요? 아니죠. 인간들은 특유의 그게 있어요. 신과 거래하고자 하는 거 있어요. 이게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적 신앙이라니까.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아도 믿는 척을 해주는 거예요. 왜? 체면치레로. 그런 신앙은 신앙이 아니죠. 이게 교회 안에 그대로 이 전도같이 돼 돌아가지고서 자꾸만 뭘 해주고 막 이렇게 한다. 끝이 없어요. 안 된다니까. 비유를 맞추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좀 당당하시라고. 내가 믿는 이 예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확실한 것 같으면 구질구질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구걸할 필요가 없다니까. 믿을라 믿고 말라 마세요. 이건 뭐, 그게 누가 보면 18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따라올 때 딱 돌아서면서 그러잖아요. 야,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부모나 전토나 자식이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렇게 쫓아야 되는데, 너들 한번 생각해봐라. 망대를 짓는 사람이 예를 들어가지고 1,000,000원짜리 망대를 짓는데 지금 100만원밖에 없을 것 같으면 그 지을 수 있겠냐? 괜히 땅만 받아가 짓지 않을 것 같으면 그거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적군이 전쟁을 하고 가는데 저 적군은 지금 10만 군사고 나는 1만밖에 안 될 것 같으면 가 전쟁 해야 되겠냐? 빨리 가서 하천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섣불리 날 따라오지 말아라. 너희들은 날 믿는 건데 너희들이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다. 내가 부르는 자라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금은 좋은 것이라야 돼. 만약에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밟힌다고 하는 얘기가. 신앙이라는 것은 구걸하는 건 아니에요. 제발 여러분들, 가족이라도 이거 여러분 구걸하려고 하지 마세요. 구걸을 하게 되면은 유세를 떨어요. 내가 뭘 해준 것 가지고, 교회 다녀준 것이 뭐 큰 유세가 돼가지고서 말이죠. 그건 좋은 게 아니라니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인간들은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앙이 외식신앙이라니까, 외식신앙. 사람 눈을 의식하는 그 신앙. 그게 지금 막 산상보험이에요, 산상보험.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믿음이 좋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독사새끼라고 하면서 준절하게 깨버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언제 하나님 중심 보고 했냐? 하나님 보고 했냐? 전부 사람 눈 보고 하지 않았느냐? 그럼 사람 눈 보고 하는 그 신앙은 결국에 무엇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이익을 챙길 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특히 종교적인 어떤 열심을 가지고서, 자기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가지고서 사람들 위에 지도자라는 소리를 듣고 선생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대접을 받은 거예요. 사람은 누구로부터 선생이라는 소리를 듣고 대접을 받으면 어깨 힘들어 갑니다. 이거 감당이 안 된다니까. 이게 우리 저 한국말로 우스갯말로 비행기 타보세요. 이거 보통 이게 아니라니까, 이게. 그 재미에 빠진 사람들은 계속해서 뭐하냐, 위선을 하는 거예요. 특히 한국교회에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건 경쟁. 기도하는 것도 경쟁이 돼버리고, 금식하는 것도 경쟁이 돼버리고 말이요. 지금 우리 성경을 아는 것조차도 경쟁이 돼버렸다니까. 내가 저 인간보다 좀 더 알아야 돼. 그래야 내가 저 인간한테 내가 지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거. 그래서 이게 경쟁이 되다 보니까, 그 자기가 한 그 열심을 가지고서 뭐 하냐면 우열을 잡고 정해버린단 말이죠. 난 니보다 믿음 좋잖아.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들이 내어놓는 그 믿음 좋음이 뭐예요?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경적 지식을 많이 알고 내가 저 사람보다 열심이 많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 신앙이 좋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것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좋은 것들이에요. 그러나 신앙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의식하고서 내가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는 게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떤 신앙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면은, 내가 어떤 그 열심과 충성이 많으면 그것이 내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내 신앙이 그것이 뭡니까? 그 촉매가 돼가지고서 이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나타난 것일 것 같으면 참 좋은 거예요. 그런 열심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런데 그 은혜가 내 안에서 물밀듯이 나를 막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열심히 나를 이렇게 모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체면 때문에 교회 장로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교회 집사니까, 뭐니까 해가지고서 내가 이 일을 한다는 것 같으면 그건 얼마 못 가서 넘어져 버린다. 하나님은 그러한 신앙은 가짜라고 드러내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뜨리는 일을 해요. 좋은 신앙은 누가 보든 안 보든 상관하지 않고,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하지 않고,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뭐 하느냐. 잠깐만,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의의를 쌓아가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그걸 깨뜨리러 오신 거예요. 그게 외식이란 말이에요. 외식.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5장 6장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면서 구제 문제가 먼저 나왔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 가지 그 종교의 아주 대표성이 있는데 뭐냐면 구제, 기도, 금식, 그 하나 더 섞을 것 같으면 십일조예요. 요 네 가지가 유대인들에게는 신앙의 뭐냐, 하나의 그 뭡니까, 자기 신앙의 자기들이 하나의 그 뭡니까, 틀이에요, 틀. 요 네 가지가 있어야 그 사람이 신앙이 있음이 되어버린다니까. 그래서 구제, 기도, 금식은 빠지지 않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서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세리와 바리새인의 그 기도를 볼 것 같으면 내가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구제하고 했죠? 예, 그런 일들을 하는 것들은, 금식과 구제와 기도와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그들에게는 내가 신앙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한단 말이에요. 사람을. 그래서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사람이 많은 길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도 가라니까. 그게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네 기도 누구한테 하는데? 하나님 앞에 하잖아. 하나님 앞에 하는데 뭘 사람한테 길거리에서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은밀하게 하라니까, 은밀하게. 구제도 마찬가지예요. 뭘 나팔 보냐, 그거. 구제하고 나 왜 나팔 보냐. 그 자랑할 게 뭐가 있냐. 구제는 네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고 긍휼을 베풀 마음이 생겼을 때 그런 마음이 들면 하면 되는 거지. 그걸 꼭 해가지고서 뭐 그 구제 받는 사람 망신시킬 일 있냐. 그래서 구제 받는 사람 중심에 해야 된다니. 그 사람이 마음이 불편하면 안 돼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구제 받는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구제하는 자기 자신에게 그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제하고 나팔 보는 거예요. 나 구제했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했단 말이죠. 오늘 이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은 어렵지 않아요. 그냥 내용 그대로 보시라니까. 야, 금식을 하면서 그냥 얼굴 좀 씻고 머리에도 기름 바르고 좀 이렇게 머리도 좀 감고 이렇게 좀 해라. 그거 흉내내지 말라. 그거 드러내지 말라 이 소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예요? 나 금식한다 얼굴을 초췌하게 하고 말이죠. 머리도 감지 않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물을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나 지금 금식 중이다 이거. 꼭 지금 한국교회 교인들한테 알려줘요. 그 우리 여기 우리 다 걸린다니까. 그게 증거잖아요. 그 금식 그런 금식을 왜 하는데? 네 금식하는 것이 하나님 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그 하나님 앞에서 하면 되지? 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나 금식한다는 걸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세수도 안 하고 얼굴도 헝클어지고 냄새나게 그렇게 하면서 금식한다 그렇게 자랑을 하냐? 그 무슨 금식이 그런 금식이냐?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아니냐? 여기에 보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와 은밀한 중에 보는 거 이게 다르잖아요, 그죠? 그럼 이 은밀함은 그 안에 본성적인 신앙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는 구제나 기도나 금식은 누가 한다? 어떤 사람만이 할 수 있다? 그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지금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기도하라, 금식하라, 구제하라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그 안에 주께서 하게 하신다니까. 아멘? 아멘. 네. 이게 없으면 뭐하냐? 자기가 하는 거죠. 그건 종교성이라니까.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서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안에 있는가, 이걸 신앙의 본질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건 없고 뭐 하냐? 자꾸만 사람 보는 거에 눈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누가 하면 하고, 누가 안 하면 안 해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내가 강요해서 끄드내봐야 뭐 하겠어,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잘 점검을 해보시라고. 이런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이 감사해요. 이런 말씀을 안 해야, 안 한다니 거짓 선자는 할 수가 없어요. 하게 되면은 다반소 교인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99.9%인데 이 사람 다 시험 들어가지고 안 하면 누가 손해보게? 말씀 전하는 본인도 믿음이 없는데. 이방 종교와 여러분들 보세요. 사람은 내가 내 안에 믿어지지 않을수록 믿는 척을 하게 돼 있어요. 믿는 척을. 없을수록 있는 척 한다니까. 진짜 있는 사람은 있는 척 안 해요. 그냥 수수하게 살죠. 집 불도 없는 것들이 말이죠. 화려하게 해가지고 말이야. 집에 가도 말이죠. 오만 거 해놔놓고. 이게 전부 허영이라, 허영. 그게 결국은 뭐냐? 자기 안에 이 허전한 것들을, 그걸 감추는 거예요. 그 아마추어는 속지요. 그러나, 진짜 그 아는 사람들은 그걸 보면 측은히 여긴다니까, 불쌍히 여긴다니까. 얼마나 저기 마음이 허할 것 같으면 이런 걸 가지고 자기 그걸 달래고 있느냐고. 신자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 마음이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 사랑 이런 것들로 인해 막 가슴속이 넉넉해져야지 이게 없을 것 같으면은 자꾸만 자기의 어떤 연출된 그 행동을 가지고서 자기 신앙의 있음을 자꾸 드러내려고 그런다니까. 그건 가난한 거예요, 가난한 거. 그래서 보통 보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일수록,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일수록, 아니, 자기 몸을 학대를 한다니까. 막 과도하게 금식하고 말이죠. 과도하게 기도하고 막 경계에 대해가지고 자기 꼭 믿음이 있는 척 한다니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믿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 약속이 내 안에 믿어질 것 같으면은 내가 일부러 과도하게 행동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믿어지는 것만큼만 하면 돼. 믿어지는 것만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하지 말고 믿어지는 것만큼만 하면 된다니까. 그게 그 수준이에요. 그 수준이라고. 과거에
제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에 이 산기도를 많이 다니고 그럴 것 같으면은, 산에 갈 것 같으면 그 산기도 오는 분들이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저기서 소리를 질러죠. 그죠? 그 산기도에서, 저도 물론 그랬으니까. 산기도에서 하다가 보면 두려울 때가 있어요. 두려움이 많아요. 거기가 두렵죠. 그 두려움을 쫓아내기 위해서 뭐 하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목이 쉬어 있는 사람들이 있죠.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라니까. 가서 자기 안에 있는 이 밀려오는 그 두려움들을, 이 엄습한 이 두려움들을 내어 쫓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마치 저 동물의 세계 볼 것 같으면 참 그게 재미있잖아요. 참새가 말이죠. 그 알 지킨다고 해가지고 누가 큰 놈 올 것 같으면 날개짓을 탁 해가지고 탁 하는 거 있죠. 이거 보면 얼마나 가소로워요. 이거 한다고 그게 자기 딴에는 막 이렇게 지어가지고서 그걸 쫓아낸다 그러는데 걔가 왜 도망가겠어요? 무서워서? 아니에요. 그 참새는 그게 자기 실력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큰 앞에 늑대나 이런 거 와가지고서 말이야, 그걸 잡아먹을 것 같으면 얼마든지 잡아먹죠. 근데 자기는 이거 하니까 늑대들이 도망가니까, 아, 이 내가 실력인 줄 알고 있어. 그래서 걔들만 나타나면 한다? 바닥거리니까. 그 실력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들도 자칫 이렇게 자기의 신앙 없음을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외식 신앙 그럴 것 같으면 힘이 들어져요. 예수 믿는 건 힘든 게 아니에요. 뭐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다면 뭐 문제 있는 거예요. 절대 힘든 건 하지 마시라고. 힘들어야 한건 나중에 천국권 행사한다니까. 나 이만큼 힘들어서 했는데 하나님 나 이렇게 안 도와줍니까? 해줬잖아요. 그 할머니 같이 그만 나가줬으면 안 됐나? 또 더 나가야 되나? 그래서 율법적으로 하는 모든 신앙의 그 행위들은 교만으로 나타나고, 그 교만이 그가 뭐가 되느냐? 독선이 되어버리고, 그 독선이 뭐를 나타나느냐? 자기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는 쪽으로 나타나는, 이게 바리새인들이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서로가 금식을 더 많이 하고 기도도 경쟁적으로 한 거예요. 경쟁적으로. 그래야 군중들이, 아, 저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 금식 많이 하는 사람이야. 구제 많이 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은 그 사회로부터 뭐 하냐? 믿음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게 될 것 같으면 그것이 곧 뭐냐? 자기에게는 힘이 돼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게 될 것 같으면은 그것이 힘이 돼버린다. 마치 연예인이라는 연예인. 그래서 외식이라는 얘기는 이게 탤런트라는 얘기야. 탤런트. 연기한다는 얘기, 연기. 지금 이 시대의 연기자들이니 탤런트니 가수들이니 그들의 힘이 어디서 나와요? 그들이 노래 잘하는 것에서 나와요? 연기 잘하는 게 나와요? 아니에요. 팬클럽에서 나온다니까.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추종을 할 때 여기에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인기가 사라질 것 같으면 이 사람은 스스로 그걸 견디지 못해 마약을 하고 과도하게 자살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은 결국 사람들이 많이 추종을 할 때 따라줄 때 자기가 높아진다니까. 그러나 그것은 물 거품 빠져서 쏙 빠져보세요. 그럼 이 사람 외로워진다니까. 힘들어진다니까. 어차피 그 인기는 자기 실력으로 가지고 있는 인기가 아니고 사람들의 그 뭡니까? 추종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이니까. 이게 지금 이 시대 목사들한테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목사들도 스타 의식이 있다니까. 그래서 교회들이 많이 따르면은 힘을 삼는 거예요. 아, 저 목사님 대단하다. 교회들 안 따라보세요. 푹 죽는다니까. 그 결국 그 사람은 그건 뭐냐? 사람 의식하고 하는 게 사람 의식하고. 그게 외식이라니까, 외식. 그러나 진짜 그 안에 복음을 담고 있고 하나님 의식하는 사람은 전혀 신경 안 씁니다. 가면 가고, 오면 오고, 아이고, 내가, 너희들이 날 알아준다고 해서 내가 뭐 인정받고, 너희들이 안 알아준다고 해서 내가 안, 그게 없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하고 주님 나오면 끝이지, 뭐, 그거면 됐지, 뭐.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 자리로 가야 된다니까. 극단적으로 목사가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아, 내가 언제 뭐 목사 보고 신앙생활을 했냐? 이 목사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취소. 여러분들 목사 무시하라. 목사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누구도 여러분들이 그 의식하지 마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신앙이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무리 헛된 바람 들은 거 말이죠. 참 올라가지 말고 푹 찔러줘야 된다니까. 푹 꺼져가지고서 본질을 알고 말이죠. 내가 아니었구나는 걸 알아야지. 뚝 떨어져 봐야지. 야, 이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고난 속에서 견뎌서 하나님 만난 게 있어요. 그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니까. 그 이 증거를 가져야 흔들리질 않아요. 흔들리질 않아요. 제가 개뿔도 없으면서 큰 소리 치는 이유가 그것밖에 없어요. 뭐 여러분들 힘 삼는 게 없다니까. 내가 주님 만난 경험이고 주님이 날 알게 할 때 그것일 것 같으면 끝이지 뭐 볼 거 뭐가 있냐고요. 그 이 신앙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래야지 내가 만든 능력이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와보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하나도 없고 전부 뭐하냐 자기들이 만들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 노릇하게 예수님 보내봤을 때 얼마나 가엾겠어요. 그게 예수님의 초림은 예수님의 재림의 영적 상태와 똑같은 그림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때 이 존재하는 이 교회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아시아 일곱 교회 성경을 라오디게아 교회로 표현하는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뭐냐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눈에 빛이 있을 때는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고 목부린 게 아니라 자기들은 스스로 이 정도 됐다는데 예수님 봤을 때 이건 아니야. 그래서 그 모습을 전부 뭐로 한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 예수가 문 밖에 나가 있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 속에 예수도 오면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도 없으면서. 이게 외식이라니까, 허세라니까. 교회가 보세요. 교회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 예수가 없다. 그럼 그거 뭐 해야 돼? 뭐가 돼요? 껍데기지, 껍데기. 요게 마귀가 노리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형식을 붙잡게 만들어요. 내용이 없는 형식을 붙잡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사단에게 속한 사람들은 형식에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있다니까. 나중에 예수님 재림할 때 이런 형식만 가지고 있으면 전부 불태운다니까. 요걸 가라지라 그러고 죽정이라 그런 게 죽정이. 죽정이는 안에 내용이 없는 게 죽정이라 그런단 말이죠. 예수님 초림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랬다니까 신앙이. 그럼 예수님 재림 때도 마찬가지. 지금 이 시대 예수님 재림 때랄 것 같으면은 지금 이 시대도 똑같은 모습으로 되어 있다. 그래 신앙들이 전부 뭐냐? 죽제들만 되어 있는 거예요. 죽제들만. 교회 안에 죽제들만 있는 거예요. 죽제들만. 그 안에 내실이 없고. 이건 결국 뭐냐? 그 안에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없고 전부 문 밖에 내보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걸 가지고서 지금 그거하고 의기양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경고하는 게 그렇잖아요. 마지막 종말 때는 세례 요한 플러스 엘리야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서 완전히 신앙을 묵사발 내고 깨뜨려버려야 된다고. 독사 새끼라고 그러고 도끼가 찍어버리고 막 이렇게 깨져야 돼요. 깨뜨리는 것은 왜 하는 것이다? 살리기 위한 거예요. 참 감사하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깨뜨리러 가지 남의 백성 깨뜨리지 않아요. 아 이게 감사해요. 이게 진짜 이게 감사라고. 자기 백성만 이 말씀이 들리게 돼 있어. 귀에 들리게 돼 있어. 귀에 들리면 어찌할 거가 나온다니까. 어찌할 거. 그 살리기 위함이에요.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고 넘어지게 하는 것은 살리기 위함이에요. 이렇게 세우기 위함이에요. 죽이는 것은 살리기 위함이라니까.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예레미야 1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주실 때 예레미야 입술에 입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넣어줬는데 예레미야가 받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먼저 넘어뜨리고 깨뜨리고 파괴하는 거예요. 파괴하는 거. 그 다음에 건설하고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항상 먼저 뭐가 다가오느냐 우리를 깨는 걸로 다가온다니까. 우리의 신앙을 부정하는 걸 다가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무슨 신앙을 가지고 있냐 율법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외식 신앙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 눈치 보는 이런 신앙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깨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뜨리고 거기다가 뭐냐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걸 하나님께서 가시게 한다니까. 그래서 진짜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일 것 같으면 먼저 말씀이 어떤 말씀이 다가오냐 나를 부정하고 나를 깨뜨리고 이런 말씀이 다가오다 이럴 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가 그게 금식이에요. 금식이라는 것은 쉬운 얘기로 밥을 먹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이 우리 육체는 밥을 먹어야 살 수가 있어요. 밥을 먹어야 사는 사람이 밥을 안 먹는다 이 사람은 뭐냐 나 죽었다는 얘기예요.
나 죽었다. 그럼 이 금식을 누구 앞에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죠. 이건 상대적으로 나는 죽었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힘으로 나 살겠습니다. 이게 금식이에요. 금식. 그런데 우리는 뭐만 가지고 있느냐? 굶는 것만 가지고 있다니까. 이건 아니라니까. 한국교회 금식은 굶는 것만 가지고 있어요. 그럼 금식의 정의는 뭐이다? 금식의 정의는 뭐이다? 하나님 힘으로 살겠습니다. 내 힘 말고 하나님 힘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금식의 정의라니까. 아멘? 아멘. 그럼 예를 들어서 한국교회는 밥을 안 먹는 걸 금식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하루에 세 끼 많이 먹고 삼겹살 꼭 먹어도 나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는 걸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 지금 금식하는 거예요. 말이 어렵다 지금. 두 사람 말을 먹는다. 밥 먹으면서 금식을 할 줄 알아야 돼. 굶으면서 금식하는 금식이 아니고. 참 이상한 이야기 한다. 무슨 논리가 저런 논리가 있냐. 다시 말한다. 금식은 뭐 하는 것이다? 나 밥 안 먹는다 이거잖아. 나 내 힘으로 살지 않겠어. 밥 힘으로 살지 않겠어요. 이 소리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보통 뭐 할 때 이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도 금식을 배운다. 아이들은 뭐 하냐. 어려서부터 자기가 갖고 싶은 걸 부모가 안 줄 때 뭐예요? 수단이. 밥 안 먹는 거예요. 이게 금식 그것 때문에 생겼다니까. 밥 안 먹는 거라니까. 보세요. 아이들이 어미의 젖을 먹을 때 대모 한다 안 한다? 젖 먹을 땐 대모 한 적이 없다니까. 뭘 땡강 부려요. 달라고 그러죠. 근데 밥 먹기 시작하고 조금 철들고 자기 생각을 갖기 시작하면서 뭐 하냐. 그때부터 부모와 뭐 하냐. 딜을 하는 거예요. 갖고 싶은데 안 준다? 그럼 뭐 하냐. 굶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나 밥 안 먹어 한다니까. 거기에 좀 강한 엄마는 뭐하냐? 처먹지 마라. 처먹지 마. 근데 약한 엄마는 아이고 사줄게 먹어라. 여기 얘가 뭐냐? 자꾸만 뭐냐? 자기 이게 실력을 쌓인다니까. 그래서 강도가 점점 세지는 거예요. 밥 안 먹어서 안 되면 나중에 어떠냐? 가출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 부모가 그렇게 만들었다니까. 지혜로운 부모들은 안 그래요. 제 과거에 저쪽이 집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 집사님은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 아를 혼자 키우는데 이 녀석이 그렇게 땡강 부르는 거예요. 그분이 그랬더라고. 사흘 굶겠다 이러더라고. 안 사주면 밥 안 먹는다. 처먹지 마라. 이틀 안 먹지 마라. 사흘 안 먹든 처먹지 마라니까. 나중에 항복을 해가지고 있어. 그 다음부터 밥 안 먹는 소리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절대. 밥을 뺏어갈까 봐 겁을 낸다니까. 밥 안 먹으면 죽는 줄 아니까. 그게 올바로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금식 사상도 그런 거예요. 실제 금식은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도움 없이는 우린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것으로 나오라고 이 금식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 금식이 변질이 돼가지고 뭐하냐 땡깡 부르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땡깡 부르는 걸로. 그러다 보니까 이 금식이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변질이 되어버렸어. 인간들이 어떤 종교 행사, 종교 노름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질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금식을 하면서 싸움박질하고 난리를 친다 그러잖아요. 이 금식 설교하면 반드시 보는 이 성경이 이사야 58장이 한번 살펴보세요. 저도 한번 살펴봅시다. 이사야 58장. 이사야 58장입니다. 6절부터 보세요. 6절부터. 4절부터 봅시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벼옷을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의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하겠느냐. 자,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식을 하는데, 이 금식은 보통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한단 말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일반 백성들은 금식 안 해요. 이게 구약에 볼 것 같으면은, 율법에서 금식을 하라는 건 1년에 딱 하루가 있어요. 이건 온 국민이 다 하는 게 그게 언제냐. 속죄일이에요, 속죄일. 속죄일이 될 것 같으면 온 민족이 금식하는 거예요. 하루 금식하는 게 돼 있다니까. 그런데 이것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은, 하루 금식하는, 1년에 한 번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뭐냐, 매주 두 번 하는 것으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실력이 있으므로 이렇게, 이게 백성들하고 자기들하고 차별성을 두고 있는 거예요. 두고 와서. 그러니까 백성들은 하루 굶으면 죽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 안 탈 것 같으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와, 저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이것이 곧 뭐냐, 그들에게는 뭐가 되느냐, 힘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힘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 백성들 위해 군림해가지고 백성들한테 이 힘을 삼아가지고 백성들을 착취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거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금식하면서 그걸 가지고 서로 다투고 압제하고 한다는 얘기가, 금식이 어떤 것이 그런 것이더냐. 진짜 금식은 줄인 자를 먹이고 압제당한 자를 풀어주고 이런 것이 금식이, 그게 금식 정신이지. 근데 너희들은 금식을 하면서 네가 힘을 삼아가지고서 없는 자들을 위해 군림해가지고서 네가 가는 것이, 그게 무슨 금식이냐. 뭐 그런 금식이 어디 있냐. 진짜 네가 금식을 한다 할 것 같으면은 갈 때가 머리 숙이듯이 머리 속 숙이고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이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너는 금식하면서 펄펄 살아가지고서 오히려 사람들 이렇게 압제를 하고 하는데 그게 무슨 금식이냐. 그럼 이 얘기는 그 금식하지 말고 줄인 자를 먹이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이런 거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역으로 얘기를 합니다. 줄인 자를 먹이고 약한 자를 돌아보고 할 것 같으면 금식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그래, 제가 밥 먹으면서 금식하라 그러잖아요. 지금 이해되죠? 그럼 금식이 목적이에요?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내 형제 같이 돌보는 게 목적이에요? 신앙이 금식하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요걸 신약식을 할 것 같으면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네가 어떻게 섬기냐? 보이는 형제를 섬겨라. 보이는 형제를 섬기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러면은 내 주변에 연약하고 추린 자가 있을 것 같으면, 나그네가 있을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이 형제처럼 돼가지고 먹이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모습이지. 근데 너는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한다고 하면서 네 주변에는 줄인 자, 가난한 자 이런 사람을 외면할 것 같으면 그게 무슨 금식이냐. 그게 내 인터넷에 가는 금식이 아니지 그건. 그럼 이걸 금식을 나무라는 거예요. 그들의 그 행위가 잘못된 걸 나무라는 거예요. 잘못된 걸 나무라죠. 이들이 하는 기도나 금식이나 구제,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건 절대로 여러분들 율법적 행위는 절대 나쁜 게 아니라니까. 율법은 형식이에요. 그릇이에요. 그릇은 내용을 담고 있을 때 그릇이 빛이 나는 거예요. 왜? 그릇이라는 것은 내용을 담기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내용이 없는 그릇일 때는 이게 뭐가 되냐? 사기가 되어버린다니까. 속임이 되어버린다니까. 우리가 율법적 행위는 전부 그릇이에요. 그릇. 이 속에다가 뭐를 담아야 되느냐? 의와 인과 신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교회에 이렇게 나와 예배하는 것도 그릇이에요. 기도하는 것도 그릇이고, 봉사하는 것도 그릇이고, 연보하는 것도 그릇이고, 다 이건 형식이라는 게 형식. 그 속에 진짜 담겨야 될 게 뭐냐? 믿음과 소망, 사랑이 담겨 있어야 된다니까. 의와 인과 신이 담겨 있어야 된다니까. 아멘? 아멘? 그럼 의와 인과 신은, 이건 하나님께 받지 않는 사람은 절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는 사람은 내가 예배 드리는 것도, 이것은 사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나를 강력하게 예배를 드리게 만들고, 찬송도 그래 하게 하는 것이고, 굳이 뭡니까, 내가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헌금하는 것도 그렇고 다 그런 목적 이후로 나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거 없이, 그래 제가 그러잖아요. 신앙은 내 걸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걸로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 있는 사람은 어떤 신앙적인 어떤 봉사나 어떤 헌금이나 모임이나 어떤 섬기나 이런 형식을 통해서 그 속에서 뭐를 담고 내놓느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잠깐 내놓는 거예요. 사랑을. 아멘? 아멘. 그 사랑이 그렇게 그 사람에게 쏟아질 때 내용도 귀한 것이 되어버린다니까.
아멘.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의 문을 닫으면서 한마디로 한 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의 똥을 얼굴에 쳐바른다 그러는 거예요. 절기의 똥을. 절기 지킴이란 건 형식이에요, 형식. 그 속에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왜 절기의 똥이라 그러겠어요? 똥이 뭐예요? 양분이 다 빠진 찌꺼기잖아요, 찌꺼기. 그러니까 얘네들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뭘 바쳐 드렸는데 양분이 없는 찌꺼기만 드린 거예요. 형식만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볼 것 같으면은 이것을 뭐냐, 다시는 내게 헛된 재물 가져오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내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고. 이게 뭐냐, 제사를 드리면은 왜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그 제사 속에 담긴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제사 속에 담긴 그 의미일 것 같으면 뭐예요? 제사는 누가 지내요? 죄 지은 자를 지내잖아요. 그럼 죄 지은 사람이 제사를 지낼 때 그 제사의 의미, 그 속에 뭐가 담겨 있어야 돼요? 주여, 나는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될 이 자가 지금 이 흠없는 재물 때문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심으로 내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긍휼한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지내라고 해서 제사 지냈잖아요 이런다니까. 제사 지내라고 해서 제사 지냈는데 뭐가 문제예요 이렇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언제 제사 지내랬나, 말이 높아진다 또. 그럼 제사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뭐냐, 제사 지낸 걸 자랑하고 있다니까. 만약에 명절 때 자식들이 부모님 찾아왔어요. 그럼 부모님을 찾아온 이유는 뭐예요? 아, 우리가 객지에 나가 살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 은혜로 내가 살고 있다니, 내가 지금까지 커진 것이 부모님 은혜고 사랑이고 이것 때문에 찾아왔을 때 고맙습니다 이게 나오잖아요. 근데 와가지고 아, 명절 때 왔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가라. 가거라. 다시 오지 말아라. 와가지고 맨날 형제들끼리 쌈박질할 것 같으면 부모가 뭐래요? 명절이 뭐가 돼요? 자식 새끼 때문에 왼수가 돼버리죠. 왼수가. 꼭 명절하려고 그러잖아요. 꼭 문제 있는 사람들은 술 한잔 처먹고 나가지고 형님은 그래서 되겠어요. 언니는 어떻고, 그러면 안 돼요. 해가지고, 있는, 그 속에 있는 불만들을 말이죠. 언니는 어떻고, 형님은 어떻고 해가지고, 그 밥상머리 있다가 꼭 술 한잔 쳐먹으면 밥상머리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엄마, 아버지 그 모습 보면 어때요? 다시는 오지 말라 그러죠. 다시는 오지 말라.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와서 그랬다니까. 제사를 드리러 왔어. 와가지고 뭐 하냐? 지자랑들 하고 있어. 지자랑들 하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인간들이 지금 이 제사를 왜 지내는지도 모르고 제사를 지냈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겨워가지고 다시는 그런 제사 가져오지 마라. 재물 가져오지 마라. 내가 언제 그걸 원했느냐?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 구약의 문을 닫으면서 절기에 똥을 얼굴에 쳐바른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외식.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지금 바리새인들의 얼굴에 똥을 쳐바르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게 신앙이냐? 그래서 가장 신앙이 좋다고 하는 놈들을 독사새끼라고 그러고 지옥으로 들어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와, 이거 같이 무슨 말이 어디 있어요? 이러면 뚜껑 열린다 안 열린다. 그동안에 예수님 오기 전에는 다 선생이다 지도자다 말이지 아비다 다 받고 있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 속에 있는 걸 확 까지버리니까 그 속에 있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그 제사장들은 고매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포카페이스, 아주 전문가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기 위해서 일부러 그들 앞에 가가지고서 약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병자를 고쳐도 아, 화요일이나 월요일 고치면 어때? 수요일 고치면 또 어때? 꼭 안식일날 가서 고친다? 미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그들 속에 있는 그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너희들 나 미워해야 돼. 미워 가도 가잖아. 너희들 위선이잖아. 그래가지고 이놈들은 자기들 위선 떨기 해가지고 집적적을 안 하고 꼭 뭐하냐. 군중들 동원하지. 그죠? 군중들 동원해가지고서. 그 군중들은 또 뭐하냐. 동원이 된 그 사람들은 이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결국 그들의 그 허구를 확 까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서면은 뭐가 되냐? 이스라엘 허구성이 완전히 까발려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을 것 같으면 우리도 똑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인간이라니까 다른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야, 내가 바리새인이구나. 내가 지금 위선을 떨고 있구나.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이 까발려졌을 때 이런 말씀 앞에 서서 주여 어찌할 거고 나온다. 어찌할 거. 그래서 구약에서는 종교자들 이런 위선 떠는 이런 율법 저 금식을 하고 하는 걸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자기 힘을 삼아 가지고 백성들에게 군림하고 하니까 이사야가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금식이냐? 내가 원하는 금식은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은 뭐냐? 주린 자를 먹이고 억압당한 자 결박을 풀어주고 이러는 것들이지. 너희들은 금식하면서 더 그들을 결박하고 그 사람들을 억압하는데 그게 무슨 금식이냐? 그런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금식을 누가 가르치냐? 거의 선지자들 가르쳐 놨더니. 거의 선지자들. 스가랴서 보세요. 스가랴서. 예레미야서 보세요.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14장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14장. 예레미야 14장 봅시다. 14장. 11절부터 봅시다. 11절. 11절에서 봅시다. 11절에서. 계속해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이에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로 허탄한 것을 자기 마음에 속임으로 너에게 예언을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는 그들에게 칼과 기근과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라는 선지자들에게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도 기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입을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 아내와 그 아들과 그 딸도 그렇게 되리.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의 부음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그 당시에 지금 이 예레미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지금 잡혀가기 직전이에요. 그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 이 모든 국제적인 정세를 보았을 때 지금 멸망 직전에 있는데 거짓 선자들 어떻게 하냐? 위선을 떠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금식해라. 금식할 것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줄 것이다. 꼭 마치 지금 이 시대 기복주의, 기복신앙 신앙이 가르치는 것과 목사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한데 아 하나님 지켜주니까 평안하다,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저놈들이 예언하는 놈들이고 저놈들 예언하는 것은 전부 지가 지어낸 이야기들이고 그걸 복술이라 그런 거예요. 복술. 복술이 뭐예요? 점받치들 점치는 게 무당 구타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지금 이놈들은 내 말을 몰라. 내 생각은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를 보냐? 칼과 기근과 연병을 보낸다 그러죠. 칼과 기근과 연병을 보낸다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거짓 예언을 받으면은 결국엔 뭐가 되냐? 사람들은 종교적인 이 열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서로 뭐가 되느냐? 경쟁이 되고 다툼이 일어나 버린단 말이죠. 다툼이 일어나게 될 것 같으면 보세요. 반드시 뭐가 일어나? 전쟁이 일어나면 기근을 당하게 돼 있고 기근을 당하면 연병 그걸 걸리게 돼 있다니까. 있고 이런 과정이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들이 신앙이 외식 신앙으로 발전하게 될 것 같으면 그 외식은 반드시 왜 하느냐? 남의 눈에게 어필되기 위해서 외식을 하는 거예요. 그 외식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보다 상석에 앉고 내가 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외식 신앙은 반드시 뭐를 낳냐? 경쟁을 낳고 경쟁은 반드시 우열과 소열을 정하게 되어있다니까. 이게 칼인 거예요. 이게 싸움인 거예요. 싸움. 이 싸움이 들면 반드시 뭐가 오냐? 기근이 와요. 기근은 뭐냐? 말씀이 안 들린다니까. 지금 외식 신앙하는 사람들을 들을 것 같다면 그 사람들은 귀가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귀를 닫아버린다니까. 기가 다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신앙생활이 엉터리 신앙돼. 그게 연병 걸리는 거예요. 이상한 짓거리 해버리는 거예요. 그거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낸다는 거예요. 내 말을 안 듣고. 그게 이런 선지자들에게 예언을 받는 백성들에게도 똑같은 걸 뭐 한다? 보낸다 그러는 거예요. 그저께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좀 다듬는데 아 얼마나 속이 상하고 아픈지 말이죠. 그러니까 한 아주머니가 파마를 하고 있어요. 그 둘이 이야기를 하는 게 뭐 교회 이야기하고 신앙 얘기를 푹 해요.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머리를 딱 감고 그러면서 둘이서 이렇게 주고받고 이러면서
그 미장 원장 집사님이 그 권사님이 내가 이제 목사님인지 아니까 목사님 이야기를 하니까 이 머리 감던 사람이 머리를 감고 나가지고 머리를 말리면서 하는 소리가 목사님 일 같으면 내한테 기도 좀 해주면 안 돼요. 이게 웃질 않네. 큰일 났대. 그 사람 난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권사님이 내가 목사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하는 소리가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권사님의 청을 넣는 거예요. 권사님 내보고 묻는 거예요. 목사님 이분 기도 좀 해달라 그러는데 내가 거기서 그랬어요. 기도는 지가 하면 되지 왜 나보고 하라 그래요. 그 이야기는 다른 목사들은 와서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 신앙은 뭐냐? 목사라면 아무데 머리 디밀어가지고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얘기예요. 심각하지 않다 지금. 아, 여러분들 그럴 일이 없으니까 심각하지 않다. 그건 잘하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가가지고 머리 디밀어가지고 기도해달라 하지 마시라고. 제가 이렇게 집회를 나가면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럼 내가 딱 정색합니다.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목사는 뭐냐? 아, 목사한테 기도받으면 뭐 받는다? 문제? 해결받는다 그러죠? 그럼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문제 해결하는 것이죠. 그럼 문제 해결 없을까? 문제가 없을까? 기도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그럼 기도는 문제가 있거나 없거나 하나님과의 나와 이 교제 속에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문제 있으면 기도하고 문제 없으면 떠나지요. 이게 복술이라는 거, 복술. 그래서 내가 딱 거절한다니까. 정이 기도받고 싶으면 담임 본교회 담임한 다른 교회 목사님한테 받으세요. 그러니까 기도의 그 의미를 모르면서 아무나 기도해달라. 왜 이게 기도 맨날 쫓아다니니까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진짜 그 권사가 이거 정의를 기도에 대해 정의를 알아줄 것 같은 그런 소리 한다 안 한다? 안 하겠죠. 그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부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귀를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는데 들리는가요? 그래, 제가 아까 신앙을 구걸하지 말라는 소리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귀를 열어줘야 들리지. 아무리 뭐 예배 회수 내가 방수를 가지고서 말이죠. 그렇게 해도 그 귀머거리 독사가 딱 걸려있을 것 같으면 내가 아무리 방수를 해도 그 귀머거리 독사는 떨어지지 않는다니까. 하나님께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귀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귀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니까. 아멘. 이거 또 귀가 할례 받아야 된다니까. 어떻게 말이죠? 지가 할례를 한다. 아니 할례라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할례 의미라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합니다는 걸 고백하는 것이지 나 세례 받았다 이게 아니라니까. 이게 나 세례해 주세요. 나 그럼 세례 받으면 됐어요. 이게 아니고 세례의 의미는 나 죽었습니다. 나 죽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지가 죽었다. 하나님에 의해 죽었다. 세례가 뭐예요? 하나님에 의해 죽임 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는 지가 지한테 세례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세례는 세례를 베푸는 자가 있고 세례를 받는 자가 있는데 세례를 받는 자는 세례를 베푸는 자 그 속에 귀속이 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은 예수님이 죄인의 세계에 뛰어든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다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죠. 그렇죠? 봤죠? 그러면서 하는 소리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 이 사람이 성령으로 베푸실 분이다. 성령 세례를 주실 분이다 그런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 때 우리가 예수님의 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자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내가 죽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죽여주신다니까. 아멘. 예수님이 죽여주실 때 그것이 세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그냥 이 세례의 의식으로서 행하는 것뿐이죠. 그게 세례를 받을 때 분명 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니까. 아멘. 그런 이 이야기는 세례든 할례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해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하나님께서 해준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 살리러 왔잖아요. 그럼 자기 백성 살리는 그 과정에 먼저 뭐 해야 돼요? 죽임이 먼저죠. 죄 안에서 선악과 안에서 태어난 이 인간을 먼저 죽이고 그 다음에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이 우선 먼저고 그 다음에 순서가 부활이 나중에 성령이 나중에 오는 걸로 되어 있다니까.
아멘? 아멘.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살려낼 것 같으면 예수님 십자가 거치지 말고 그냥 하늘에서 그냥 성령 보내주면 된다니까. 뭐 예수님 오셔가 십자가 죽고 다시 갈 필요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겪는 것은 먼저 우리가 죽고 나중에 살아나게 된다니까. 그게 먼저 죽는 것은 예수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을, 그러면 하늘에 성령이 와가지고 내가 하늘의 사람으로 살림을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 듣고 그건 내 실력이 아니라니까. 내 실력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된다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복음을 신앙을 누구한테 구걸하지 말라고, 예? 가가지고 꼬셔가지고 막 교회 한번 데려오면 되겠지. 아니에요. 하지 마시라고. 그거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제가 전도 무용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의미를 잘 아시라고. 솔직히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잖아요. 여러분들 뭐 형제고 가족들 많이 하잖아요. 했는데 돼요 안 돼요? 다 그게 우리는 이게 시행착오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포기돼가지고 갖다 내 던지면 그때 또 하나님 뭔 역사를 해가지고 또 하게 한다. 그럴 때는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내가 공들여가지고 다 할 때는 안 되다가 그거 대안하면 큰일 난다니까. 그럼 내 공로가 하나 뭐가 되느냐? 방법론이 돼버려. 그럼 나는 간증하러 어떻게 다니느냐? 그래도 참고 잘 생기다 보니 됩디다. 그럼 불교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전도 방식으로 오지 마세요. 예수 아무나 믿는 게 아닙니다.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난 사람만 믿어지지. 믿어지는 게 아니니까. 괜히 어집지 않게 예수 믿겠다 하지 마시고. 그래도 구역구역 온다. 그런 사람일 것 같으면 하나님께로 난 자로 우리가 봐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발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께 끌려줘야 되죠. 아멘? 아멘. 요한복 6장에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어주는 자를 예수님께서 살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독자적으로 일을 안 해. 아버지께서 이끌어주는 자. 이들을 예수님께서 살려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는 것은,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냈어요. 그 아들을 보냈으면 이 아들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창세전에 어린 양이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자기 백성 구원하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창세전에 어린 양이 생명책에 농명된 건 누가 시켜놨어요? 아버지가 시켰죠. 호적은 누가 올려요? 아들이 지가 올려요? 아버지가 올려요? 아버지가 올리죠. 아버지가 생명체에 농명된 자를 그 아들에게 준 거예요. 예수님에게 준 거예요. 그럼 예수님 그 생명체에 농명을 된 걸 받아온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 그럼 하나님께서 여기에 농명된 사람에게 뭐를 주느냐? 하나님이 예수를 알아보는 믿음을 줘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그 믿음이 예수에게 접근해가지고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기 로마서 1장 16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런다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는 영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을 둘씩 둘씩 파송하실 때 어느 집이든지 너희들을 영접하는 자들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는 것은 아버지가 예수를 보낸 것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럼 예수님 제자들을 보내는 제자들은 누가 구원받을 자인지 모르잖아. 그럼 가면 대기에 있다니까. 누가? 예수님께서 난 자들은 딱 대기시켜놨어. 그 이 사람과 천국 이야기를, 천국 복음 이야기 할 거든 받아들인다니까. 그 영접할 때 뭐 하냐? 평안을 빌으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쉬운 말로 이 구원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니까.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반드시 예수를 믿게 돼 있어. 아멘? 아멘. 반대로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사람은 목사 노릇도 하고 장로 노릇도 하고 50년 예수 믿어도 죽을 때 나 아니다 한다니까. 아니라고 하나님 거미하고 시키는 거예요. 아주 무섭다니까. 인간의 인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는 이야기예요. 바울이 막 두려워가 팔팔 떨어서 그 얘기가 아니고, 이 구원은 내 실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이걸 안다 할 것 같으면 자만한다 못한다? 자만 못하지요. 늘 겸비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죠.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산다니까. 이 말이 이해돼요?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
내 의지로 그 구원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와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주님 나 떠나가시면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생명 헛된 것입니다. 주님 나 간섭할 때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걸 알 것 같으면 늘 하나님 앞에 젖먹이가 어미의 젖을 삼아가듯이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라 살아있는 사람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선질로 생각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어느 놈이 섰다 그래? 아니요. 응? 요즘에 자칭 복음 조금 아는 걸 가지고 뭐 혼자 다 된 것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언제 넘어질지 모른다니까. 추풍낙엽을 하니까. 그 사람이 복음 아는 걸 가지고 기고만장하는 이야기는 그 복음 아는 것이 지금 누구 실력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 실력으로 가지고 있죠. 지 실력은 언제 날아간다니까.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 보고 많은 걸 가지고서 지식자람 해가지고 뭐하냐? 다툼과 변론하고 말이죠. 자랑질하지요. 이건 하나님께 난 게 아니라니까. 진짜 하나님께 난 사람은 절대로 그 짓을 못해요. 보고 많은 걸 가지고 못한다니까.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거짓 선자들은 종교적인 어떤 기도와 금식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마치 그것이 그것을 하면은 내가 신앙 있는 것 같이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자를 통해 가지고서 저런 거짓된 금식을 하는 자들은 내가 칼과 기운과 연병을 그대로 죽여버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외식 신앙할 것 같으면 거짓 종들 만나는 거예요. 거짓 종들. 에? 자기 열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자기 열심을 마치 신앙의 본질같이 이렇게 내놓은 사람들, 반드시 그런 사람 누구 만나느냐? 거짓 목사 만나는 거예요. 유유상종이라니까. 그런 사람께 만난다니까. 만난 뭐하냐? 그 열심을 내놔가지고 결국 하나님 의는 사라지고 예수 자랑 나오는 게 아니고 뭐가 자랑 나오냐? 자기들 열심 자랑 나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진짜 열심히 득심한 사람은 예수 자랑하는 사람 받는 거 없어요. 지식적으로 성경 이걸 많이 아는 사람, 예수 자랑하는 사람 봤어요? 없다니까. 그들이 말하는 이 예수는 자기들이 지식으로 깨달은 예수예요. 이 예수는 아니라니까. 진짜 예수는 뭐냐? 나는 강구시하고 그분이 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고백이 나와야 된다니까. 이게 내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겁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게 나오는 것이지. 지 좀 공부해가 알아진 걸 같이 자랑하는 거 이건 아니라니까. 이거 아니라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미사용을 쓰고 현란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생명의 따뜻함이 나오지 않고 정죄와 교만과 이런 것이 나올 것 같으면 아니라고. 진짜 하나님 은혜로 알아진 것들은 따뜻함이 나온다니까. 긍휼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자기 자랑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러나 스스로 이렇게 알아진 사람은 항상 자기 우월감 자랑이 나오는 거예요. 마치 자기 아니면 안 되는 척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특히 목사들은. 그러면은 육에 속한 사람들은 다 따라가죠. 왜? 그 사람들하고 같은 것이 맞으니까. 그러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 따라가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니까. 네? 그런데 제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억지로 하나님 말씀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라니까. 여러분 성경 보지 말라 이 소리가 아니고 다 때가 되면 열어주세요. 아멘? 아멘. 뭐가 아까워서 안 열어주시겠냐고. 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예수 믿어서 구원을 시키고 간다 할 것 같으면은 뭐가 아까워서 그걸 안 해주시겠냐고. 우리가 신앙도 예수를 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 시절이 아는 거 하고 어른이 아는 거 하고 그래서 요한 1서에 볼 것 같으면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가 나온다니까. 아이들 때 신앙과 청년들의 신앙과 아비의 신앙은 다르다니까. 이 관계가 있다니까. 그럼 아이에게는 아비들 신앙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냥 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게 자라면 청년 신앙으로 가고 청년 신앙이 아비 신앙을 가잖아요. 그럼 그 아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자랑하느냐. 자기를 아베 되게 한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지요.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줘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일을 해주세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내 쪽에서 과하게 어떤 열심을 내가지고 뭘 하려고 하지 마시라니까. 때를 따라서 하게 해주신다니까. 다 깨닫게 해주시고 염려하지 마세요. 어? 쫓기지도 마시고. 양자하고 내 아들하고 고아원에서 내려온 아들하고 달라요. 내 아들은 뭘 안 해도 두려움이 없다니까. 그러나 양자 삼은 애는 항상 두려워해요. 자기 행위를 가지고서 그 아들의 지위를 자꾸 붙잡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는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잘못하면 잘려나갈까? 근데 원래 새끼는 그래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근데 말은 더럽게 안 들여쳐먹죠. 말은 더럽게 안 들여쳐먹어도 그 배짱은 있다.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말 듣지 말란 소리가 아니고. 신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도록 되어 있어. 끌어당긴다니까. 그렇게 해주신다니까. 그럼 진짜 그러면 금식은 뭐냐? 내가 내 힘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금식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금식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시작을 하면서 제일 먼저 뭐 해요? 금식하죠? 그죠? 40일 금식했단 말이죠. 금식을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금식을 해가지고서 나타난 그 답이 어떤 답이에요? 마귀가 딱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에게 금식한, 그 40일 금식한 예수님에게 마귀가 딱 내놓는 그게 뭐예요? 문제지가 뭐예요? 돌이 떡대게 하고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 그러고 천하만국의 영웅을 내라 그러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걸 다 거절해버리죠. 그죠? 다 거절해버리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온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금식을 한 것은 자기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내는 이 금식이라니까.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금식한 것은 나는 나로 사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를 위해서 살아가신 가는 자입니다 하는 것을 금식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금식은 자기를 비우는 금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아멘? 아멘. 네. 예수님께서 금식하신 그 금식이 우리가 해야 될 그 표본이라니까. 그러니까 진짜 금식을 한 사람들은 어떤 모습의 신앙이 나타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마귀가 와가지고 돌이 떡대게 해준다.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 살아야 되지. 그럴 때 그 진짜 금식한 사람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는 그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금식한 것은 내가 뭘 얻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구하기 위해서 금식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지 내가 어떤 요구를 얻기 위해서 뭔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한다는 것 같으면 그 금식은 아니라니까. 그런 금식은 하지 마시라고. 하면 그런 금식이 만약에 응답됐다 그럼 100% 마귀 하는 거니까. 하나님 그런 음식을 딜을 하지 않아요. 우리하고 거래하지 않는다니까.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금식을 하시고 나가지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 마귀가 준다는 걸 예수님께서 전부 거절한 거예요. 여기 올바른 금식한 사람이라니까. 그럼 그거 예수님의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이죠. 구약의 모세도 보세요. 시내산에 올라가지고 40일 동안 금식했죠. 그죠? 율법을 받을 때 그게 그 모습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금식한 것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한 것 그 그림이라니까. 그럼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금식을 받을 때 뭘 받았어요? 십계명을 받았죠. 십계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십계명을 받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게 모세는 말씀을 먹은 거예요. 말씀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러잖아. 아멘? 그러니까 모세가 40일 금식하고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모세 얼굴에 뭐가 나요? 광채가 난다니까. 얼굴에 빛이 난다니까. 왜 그러겠어요? 모세는 밥도 먹지 않았는데 40일 금식했는데 어떻게 그 얼굴에 빛이 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빛이 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모세가 수건을 쓰고 이게 내려왔는데 백성들은 뭐하러 오는 거예요? 자, 그 모세가 얼굴에 빛이 나는 그 두 번째 율법을 저 돌판을 받아온 것도 잘 보시란 말이에요. 처음에 모세는 금식을 지금 보세요. 첫 번째 올라가서 돌판 받을 때도 40일 금식했어요. 이럴 때는 모세 얼굴에 빛이 안 났다니까. 그런데 그 돌판을 받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밑에서 뭐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도 만들어놔놓고 우상숭배하고 있죠. 이거 깨뜨려버렸어요. 이건 율법이에요. 율법대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해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나가지고 다시 올라가가지고 똑같은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죠? 여기 곧 뭐냐? 은혜 언약이라니까. 은혜 언약. 요 은혜 언약을 받으니까 모세 얼굴이 빛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 우리는 율법 아래 있을 때 절대 빛이 안 나요. 율법 아래서는 우리는 죽임당한다니까. 쫓김 있고. 그런데 은혜를 입고 보면은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될 것 같으면 우리 안에 뭐가냐? 빛이 나는 거예요. 여기 곧 뭐냐?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난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으로.
율법 아래 있던 신앙들은 우리는 어둠의 신앙이었는데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 그 신앙을 우리는 어둠에서 벗어나 빛으로 사는 거예요. 빛으로. 그래서 신자를 거듭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를 빛의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빛의 아들. 아멘?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우리는 두 예수가 있어요. 두 예수가 있는데 율법 아래서 알아진 이 예수가 있고 은혜 아래서 알아진 예수가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알아진 이 예수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 이건 꼭 찾아보셔야 돼요. 한번 찾아보고 갑시다. 마태복음 9장 봅시다. 9장. 14절부터 보세요. 14절부터 15절 두 절 한번 봅시다. 14절에서 15절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으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가지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시비를 거는 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응? 다른 사람들은 다 금식을 하는데 왜 네 제자들은 금식 안 하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는 얘기가 신랑하고 같이 있는데 금식할 필요가 뭐가 있냐.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오는데 그때 금식하는 것이다. 그럼 이 이야기는 보세요.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죠. 신랑을 빼앗긴 데 금식한다 그러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신랑은 지금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예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이 예수님은 반드시 빼앗길 날이 와요. 이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니까. 아멘. 예수님 십자가에 죽게 될 것 같으면은 이 제자들은 뭐하냐? 금식을 하게 돼 있어. 왜? 예수님이 자기들과 동행해서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갔는데 예수님 그 힘이 사라지니까 이제는 뭐하냐? 하나님 앞에 뭐를 구해야 돼요? 은혜를 구해야 돼요. 힘을 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이럴 때 금식을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장에서 이 얘기를 또 어떻게 표현하느냐면은 여자가 아이를 낳기 전에 해산이 다가왔는데 아이가 낳기까지는 두려워서 떨고 있다가 아이를 낳으면 그 기쁨이 해산할 때 그 두려움보다 배가 더 안다 그러죠.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죠. 너희는 지금 근심하겠으나 잠시 후면 너희들이 그 근심이 변화해 기쁨이 된다 그랬다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보세요. 지금 신랑과 같이 있을 때는 너희들이 금식할 필요가 없는데 신랑을 빼앗긴다 그러면 금식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게 될 것 같으면 제자들은 뭐하냐? 금식모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실 성령으로 그들 성도들 안에 들어왔을 때 제자들 안에 들어왔을 때 그때 금식이 필요하다 안 하다? 필요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금식은 언제 하느냐? 신랑이 뺏길 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자 이걸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의 신앙으로 적용해 보세요. 지금 오순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신랑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럼 신랑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금식한다 안 한다? 안 하겠죠. 왜 그러냐? 신랑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금식을 할 것이 아니라 베풀음으로써 서로 사귐을 갖고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럼 금식을 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 신랑이 있다 없다? 없는 거지. 그럼 금식을 언제 하느냐? 율법 아래 있을 때만 하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금식한다 안 한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보세요. 금식이라는 것은 밥, 곡기를 끊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아래 들어와 있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신랑의 힘으로 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매일 금식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해 돼요? 아멘. 그래서 진짜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금식을 배부름으로서 금식이 되어버리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굶으면서 금식해버리고. 지금 이해되죠? 아멘.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금식은 뭐예요? 예수라는 신랑과 살면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신랑의 힘으로 삽니다는 고백이 금식행위라니까. 밥 굶는 게 금식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신랑이 있을 것 같으면은 신랑이 떠나갔을 때는 내가 두렵고 떨림이 들어와가지고 그 두렵고 떨림을 이기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데 신랑이 오게 될 건 두려움과 떨림은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신랑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잖아요. 이런 사람은 뭐하냐? 밥을 굶는 금식을 할 것이 아니고 밥을 먹으면서 예수의 신랑의 힘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그 진짜 금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걸 금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 제가 좀 역설적 표현으로 밥 먹으면서 금식하라 그러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아멘? 굶는 금식하지 마시고. 율법 아래서는 굶는 금식을 하고 은혜 아래서는 밥 먹으면 금식한다. 참 말이 이상하다만은. 그럼 지금 육적으로 어떻게 내가 어떤 마음의 소원이라든가 내가 어떤 걸 구하기 위해서 금식한다는 사람 그 사람 그 안에 신랑이 있다 없다? 없는 거지요. 신랑이 없기 때문에 금식으로 그 표현을 내는 거예요. 그럼 신랑이 그 안에 있는 사람 금식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금식하지 마시라니까. 금식이라는 이 본질 의미를 모르니까 밥을 한 끼를 뭐 12시에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과거에 우리 교회 이걸 설립 예배 드릴 때에 그런 적이 있어요. 응? 목사님으로 왔는데 세상이 난 대접을 한다고 했는데 말이죠. 밤 12시까지 기다리고 있더라니까. 왜 안 잠수해? 이러니까 12시 넘어야 하루 지나기 때문에 주일날은 밥 먹으면 사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참 진짜 내가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랐는가. 보금보금 하면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밤 12시가 되기까지 주일날이 나 밤 12시 지나야 주일 지나면 밥을 사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 12시까지는 뭐 해야 되냐. 쫄쫄 굶어야 되는 거예요. 서울에서 내려오면서 배 쫄쫄 굶으면서 와가지고서 말이죠. 그런 영향을 받는 사람들 어떤 게 있냐면 여기에서 그때 울산에서 이렇게 서울로 이렇게 세미나를 다리고 올 것 같으면 차로 한 차를 갈 것 같으면 가다가 주일날 저녁에 출발해가지고 간단 말이야. 가다 보면은 기름이 떨어지잖아요. 기름 떨어질 것 같으면 이거 기름도 못 넣어요. 그럼 주유소도가 기름 넣으라고 할 것 같으면 아 주일날이다. 12시 지나가야 기름 넣는다니까. 그걸 신앙이라고 하고 있다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신랑이 그 속에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신랑이 있는 사람은 그런 짓 안 하죠. 그때 그래가지고 제가 뭘 그런 걸 가지고 따지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날과 달과 절기를 다 패했는데 왜 또 그런 걸 가지고 있냐. 말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지요. 다수가 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소수 내가 얘기를 해봐야 그 말이 신청이 안 된다니까. 욕먹지요. 진화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 쪽에서 뭔가 액션을 취해가지고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 같으면 이건 전부 지금 법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자유를 줬는데 그 자유를 못 쓰냐고 이게. 그 자유가 나 유익을 위해서 내 잘난 이걸 쓸 것 같으면 아니지만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식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신랑과 같이 있는데 뭘 금식하냐. 신랑을 빼앗기면 금식하지. 그런데 우리도 빼앗길 신랑이 있어. 그 예수 육체로 오신 그 예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신랑 빼앗기고 난 다음에 그럼 그 신랑이 나중에 다시 오신다니까. 다시 오시는 그 신랑은 우리 안에 내주하기 위해서 오신 신랑이잖아. 그죠? 그럼 이 신랑은 떠나간다 안 떠나간다? 안 떠나가죠. 그럼 이 신랑하고 있는 사람은 금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지요. 여러분들이 그 신랑하고 살아갈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율법이 말하는 그런 금식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해도 되니까 염려하지 마시라고. 그런 걸 가지고 누가 자랑하거든. 랑 아이고 신랑 출장 갔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시라고. 신랑이 없구나. 그 사람 그런 말도 뭐 하는지 뭐 하려고 그래. 지금 오늘 이 들었던 이 말씀 어디가 또 섣불리 가가지고서 밥 먹으면 금식하자. 그럼 이단 된다 여러분들 때. 모세가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탁 해서 내려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 얼굴에 영광의 빛을 줬듯이. 그럼 모세는 두 번째 돌판 받은 건 하나님 은혜 언약을 받아왔어요. 빛이 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율법 아래 있다가 은혜 아래 들어올 것 같으면 우리 안에 빛이 생긴다니까. 여기 생명이라니까. 아멘? 요 생명을 가진 사람은 든든한 거예요. 아멘? 마지막으로 또 하나 금식 하나 나온 것이 다니엘이 있다니. 다니엘이. 예? 이건 다니엘서 한번 찾아봅시다. 다니엘 찾아보고. 다니엘서 1장 봅시다. 1장. 다니엘 1장 봅시다. 1장. 8절부터 봅시다. 8절부터. 8절부터.
7절까지 봅시다. 8절부터 다가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이 참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거늘 황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황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 소년들만 못한 것을 보고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황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렐을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에게 말하되 청하원이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은 모든 소년보다 나아진지라. 으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고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을 하신 이 외에 다니엘에게는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벨론 포로를 당하고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의 똑똑한 사람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 젊은 청년들을 데려왔는데 거기 이 다니엘이 붙잡혀 간 거예요. 그 다니엘은 똑똑해서 가가지고서 그 바벨론의 뭡니까 이 관리로 이렇게 세움을 입었잖아요.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음식을 맡은 그 황관장이 이 저 다니엘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에게 왕의 진미를 먹이려고 한다면 왕의 특별 지시가 된 거예요. 쟤들 얼굴 잘 보양시켜가지고 만난 걸 먹여가지고 좀 건강 좀 회복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다니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먹을 음식이 따로 있다 그러는 거예요. 왕의 음식을 씻습니다. 여기서 말하는데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은 이 세력은 느부갓네살은 누굴 상징하느냐? 사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우리는 사단의 음식을 안 먹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사단의 음식을 안 먹겠습니다. 내가 먹을 음식은 그냥 채소하고 물만 먹겠습니다. 그런데 그 황관장이 인간의 상식으로 봤을 때 인간은 고기도 먹고 뭐를 먹어야 얼굴이 빛이 나는 것이지 채식 먹어야 안 된다. 니들이 만약에 얼굴이 좋지 않을 것 같으면 난 목탈을 한다. 그러니까 난 못하겠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열흘만 딱 시험해 봅시다. 고기 먹인 사람하고 물만 먹고 채소만 먹은 우리하고 비교가 열흘 후에 우리 얼굴이 만약에 초췌하거나 말이야 얼굴이 푸석푸석할 것 같으면 그때 그 음식을 먹을 테니까 열흘 시험해가지고 우리 얼굴이 빛이 날 것 같으면 좋을 것 같으면 우린 계속 채식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열흘이 지나가지고 검사해보면 어떻게 됐어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얼굴이 빛이 나버렸잖아요. 빛이 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다니엘은 보세요. 왕에 주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금식인 거예요. 아멘? 아멘. 다니엘은 지금 채식과 물을 먹는다는 얘기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더욱더 빛을 나게 만들어 놔가지고서 거기에다 하나님께서 몽조를 깨닫는 지혜까지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다니엘을 보세요. 그걸 지금식으로 해야 할 것 같으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을 거절해버린 거예요. 여기 마치 예수님께 금식했을 때 마귀가 찾아와 예수님에게 주겠다는 세 가지를 다니엘은 거절해버린 거라니까. 나 이런 거 싫다. 내가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내가 사는 것이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이 고민 거예요. 그런데 실제 하나님의 그 은혜로서 느부갓네살 그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채소와 물을 먹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얼굴이 훨씬 아름답고 빛이 나버렸단 말이죠. 이것은 생물학적인 어떤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속에 들어가니까 그들은 더 건강해지고 더 빛이 나더라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득불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걸 먹지 아니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삶에 그 가치관이 있다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입신양명하고 부귀영화 누르고 내 이름 떨치게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것이야.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사는 것이야.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더 빛나게 만들어 주신다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자기께로 사는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지만 망하는 길로 가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더 하나님께서 승승장구 시켜준다니까. 아멘.
아멘? 그런데 그 안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뭘 쫓아가느냐? 세상이 보는, 주는 걸 쫓아가는 거예요. 물질적 가치를 쫓아가는 거예요. 물질적 가치를 쫓아간다는 그 얘기는 그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고, 물질적 가치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쫓아가는 사람은 이 사람은 영생의 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의 가치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적다? 적단 얘기. 이게 생명으로 가는 문이라니까, 길이라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신앙도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나는 지금 뭘 쫓아가고 있는지, 세상 걸 쫓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하늘나라 걸 쫓아가고 있는지.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아무리 뭐 예수가 어떻고 뭐 복음 알고 했어도 세상 걸 쫓아갈 것 같으면은 그 사람 육이고, 육을 쫓아가는 것이고, 왕의 진미를 먹는 사람이고. 그러나 내가 비록 이 땅에 살면서 조금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 살아가는 삶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 이러한 사람은 그 사람은 지금 뭐냐, 채식 먹는 사람이라. 이런 사람이 진짜 금식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쫓아가는 것이 성경에 말하는 진짜 금식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부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세상이 살아가면서 세상의 힘이 필요한데 나는 세상의 힘보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겠습니다 할 때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금식의 진정한 의미의 금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금식은 만회하시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금식이 나의 힘을 끊고 하나님의 그 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만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힘으로 사모하는 그 금식을 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밥을 굶으면서 금식할 것이 아니라 밥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금식을 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